자, 요것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월장표입니다. 월장표인데, 요거를,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금 못 외우면요. 유기물 10년 해도 이거 못 외워요. 웃기죠? 왜 그러냐면, 이게 한번 알려진 거는 다시 외우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.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, 다른 건 뭐. 제가 공부하면서 이런 거는 외우십시오. 그런 건 반드시 외우는데, 그런 게 여담입니다만은 명리 공부하는 거 3분의 1만 공부하면요. 유김 도사됩니다. 그리고 살도 진짜 10분의 1도 안 돼요. 그런 걸 갖다가 유김이 어렵다고 외우기 힘들다고 외우는 과목, 유김 외우는 과목 아닙니다. 유김은 이해하는 과목이에요. 단지 필수 불가결하게 꼭 외워줘야 되는 게 있어. 이런 걸 못해요. 계산을 못하잖아요. 계산기에 문제를 입력을 못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월장을 보면, 자, 월장해는 우리가 다른 말로 등명이라 그래요. 해를 등명이라 그래요. 그래서 우수하고 춘분 사이에는 그러면 가령 뭐 2월 19일에서 20일 사이인데 그러면 뭐 묘를 씁니까? 묘가 아니라 월근을 쓰는 게 아니라 월장을 이렇게 써준다. 월장. 알았죠? 월장을 써준다. 다음에 술은 다른 말로 하계라고 얘기를 합니다. 춘분에서 고구 사이가 될 수가 있는데 요 시기는 3월 21일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. 또 유는 종계라고 합니다. 종계. 이 종계도 4월 한 21일, 23일, 21일에서 23일 정도 될 겁니다. 다음에 신은 전송, 전송이라고 요. 그런데 자, 여기까지 했는데 이거를 굳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유기 학자들도 뭐해 갖다 뭐 등명이 뭐 가입해 그렇게 안 써요. 옛날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고서적에서 나오는 거지. 지금 유기 학자들도 뭐 해를 갖다 등명이 뭐해서 뭐 하계가 뭐해서 물론 하계나 종계나 무슨 뭐 청강이나 이런 건좀 종종 쓰여지는데 일반적으로 굳이 요거는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자, 다음 미는 속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하지에서 대서 사이죠. 요때가 6월 한 21일 사이. 또 오는 승강이라고 하여 대서에서 처서 사이를 얘기합니다. 그때가 오가 나올 때가 7월 한 23일경.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. 3, 21, 4, 21 이런 식으로 대개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래서 요 기간을 보면 그 가령 봅니다. 요게 이제 맹춘이란 맹춘. 또 중춘이라 그래요. 봄에. 그럼 요 진이 이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환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진이 이제 환절기 상황을 하는데 요 진에서 거의 7월 그러니까 2월 21일 2일 사이 3일 요 사이에 여기서 월장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.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묘에서도 마찬가지로 월장은 약 30일간 사령을 해요. 그래서 월근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그 기간 내 모든 점을 월장이 사령을 한다. 그래서 월장이 사령관, 총사령관,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다음에 오는 순강이라고 하여 대서에서 처서. 또 사는 태을이라고 합니다. 태을에서 처서에서 추분 사이를 태을이라고 하죠. 진은 천강이라고 합니다. 요 천강은 기억은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많이 쓰이니까. 추분에서 상강 사이를 천강이라고 한다. 또 묘는 상강에서 소설 사이, 태춘이라고 부르죠. 또 인은 공조, 소설에서 동지 사이, 축은 대길, 동지에서 대한 사이, 자는 신호, 대한에서 우수 사이.
우리 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게 뭐냐면 24절기만 잘 외우면 돼요. 여기서 다른 거 없고 24절기만 외워서 보면 24절기부터 자 처음에 우수부터 시작을 해서 해부터 들어간다. 그래서 24절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? 우수충분 충분고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잘 외워주면 되는 거죠. 12개 어려운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요거는 필히 지금 막 공부 끝나면 열심히 외우십시오. 요거 못 외우면 정말로 한 10여 년 동안 공부해도 못 외워요. 그러면 나중에 망신당하는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꼭 외우세요.